우리 오늘 소곤소곤 회장 책 소개해 볼 거야. 너는 왜 이 책을 골랐어? 나는 이 책 표지가 내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. 너는 왜 이 책 골랐어? 나는 이 책 뭔가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. 조영이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손을 든 건데 선생님이 말하던 타이밍이랑 같아가지고 발표나 그런 거 해본 적 있어? 우리 반 어떤 남자애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손을 들은 것뿐인데 선생님이 발표하라는 타이밍과 맞아가지고 그 남자애가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해본 적이 있어. 조영이가 어쩔 수 없이 회장 선거에 나가서 공약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 너 조영이가 어떤 공약으로 회장에 뽑혔는지 알아? 조영이의 공약은 작은 소리에도 경청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. 너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야? 나는 바로 이 장면인데 나도 조영이처럼 소심할 때가 있었는데 애들이 시끄러울 때 조영이처럼 말하고 싶은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어. 너는? 나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어. 왜냐하면은 내가 조영이가 된다면은 상을 받았을 텐데 상을 받으면은 약간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왜 아이들은 조용히하라고 하고 있을까? 여기 그 아이들이 여기 왜 아이들이 조용히 자리에 몰려와가지고 조용히를 기다리고 있을까? 조용히가